요한복음 8장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그 아침에 예수님께로 다 나와. 그래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뭘 가르쳤을까? 그 당시에는 다그 바리새인들이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하면 다 율법을 가르쳤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뭐요? 혼난다. 벌 받는다. 다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러, 이 아침부터 나왔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안 같아.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궁금해. 그래서 성전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제 뭐 성전에서 가장 매일매일 하는 일이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제사란 것은 뭐냐? 제사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자,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물? 보통 우리가 제사,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것을 제사라 그래요. 그 모든 제사는 그래요.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사, 이그 당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자,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뭘까? 제물이 뭐 우리가 어린 양 그러잖아요. 또는 염소, 또는 소, 수소. 그 재물은 무엇을 상징할까? 그 재물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 제사장도 예수를 상징해. 자. 그러면
왜 예수가 제물이 되죠? 에? 피를 흘려야 아, 피를 흘려야. 이야. 장로보다 쓰는데 말을 안 하고 어, 알아. 와, 좋았어. 응, 좋았어.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뭘 갖다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는 없어. 놀랬죠?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제사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라는 제물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이는, 피 흘리게 하는 그 제사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것은 온이 세상에서 지내는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 그 당시 세상에서 믿고 있던 신은 어떤 신이요? 세상에서 믿고 있던 신. 그건 우상신이지. 다 우상. 그래서 우상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자, 너희들 잘 살고 싶으면, 일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싶으면, 나한테 뭐요? 좋은 거를 갖다 바치라. 그러면 내가 잘 해줄게. 더 많이 갖다 바칠수록 내가 더 잘해줄게. 이제 철저히 뭐요? 조건적 신이에요. 아, 갖다 바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칩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져와서 헌금도 모여 많이 내고 그러면은 복을 줄 것이고. 십일조도 안 내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복안 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제사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칠수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 가인이 지낸 제사와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이 지낸 제사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고 하면 이 제사의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가인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냥 왕창 막 추럭으로 갖다 바쳤어. 근데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양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를 상징해. 그래서 아벨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줘야 그거를 그때부터 아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담과 이브는
교육을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제 근데 아까 쫓겨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받았지. 아담 기분은 구원을 받았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뭘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뭡니까? 가지고 와서 입혀가지고 인정을 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자, 야,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했구나. 어, 그렇지. 맞아. 그런 거를 궁금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궁금하게 생각했어. 그렇지. 어떻게 그걸 예수를 알았냐 말이야. 그걸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예. 예. 자.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 배우는데 예. 근데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 있고 그걸 아니고 또 그냥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데 예수 무슨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쩌고 이거는 택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두 부류가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다 무슨 쪽을 선택한 거요? 율법 쪽을 선택했다고. 사실 율법을 준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줄 테니까 잘 지켜서 너희들 천국에 오너라 이런 목적으로 줬다고? 그건 아니다. 그럼 아니면 무슨 목적? 그렇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이 율법 잘 봐라. 잘 읽어봐. 그러면 와 나는 이 율법 지킬 수 없고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그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들의 나의 뭐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봅시다. 로마서 3장 보시면 율법 잘 보면 왜 나는 못 지키겠는데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아침에 탐내지 말라. 탐 안 낼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이 거기서 딱 나타나 버리는 거야. 잘 나갔지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되지 뭐. 뭐 그다음에 뭐 도적질 하지 말라. 안 훔치면 될 거 아니야. 뭐 가늠하지 말라. 바람만 피면 되지 뭐.
살인하지 말라고? 쉽네. 내가 어디 뭐라고 살인을 하겠냐. 뭐, 이 문제 없네, 이거. 충분히 지킬 수 있네. 그리고 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 깨름칙하고. 그거 이제 아홉 번째 개명이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탐내지 말라. 그거를, 그럼 탐 안 내지 뭐. 이래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내가 탐을 안 낼 수가 있어? 이런 두 부류로 나뉜대. 탐 안 내면 되지 뭐. 나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결국, 무슨,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 가는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왜? 지키면 될 거 아이가. 이제 이런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옳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두 부류로 나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을 가는 데는 무슨 조건이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그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건적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뭐,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율법 보면 조건적이지.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 대신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와, 이럴 수가 없다. 감동하고. 그런 두 부류로 나뉘었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자, 율법을 딱 펴서 딱 보니까 율법을 딱 펴서 율법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뭐를 막는다? 입을 이런다 이 말이야. 나는 도저히 뭐요? 못 지키는데 이게 어떡하지? 절망이야.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 못 지키는데. 그러면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 모든 사람은 와,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결국 뭐 받고 죽겠네? 이거 못 지키니까 하나님 심판받고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19절은 즉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죽을 운명이구나. 그렇죠. 율법 못 지키니까. 율법 못 지키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자, 율법이,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못 지키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의롭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 없나니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율법으로서는 죄를,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하라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 율법 지키는 선수야. 내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예수를 보고 이렇게 탁 변해버린 거야. 와, 율법 지킬 수 없는 거를 나는 뭐요? 폼 잡으면서 나만큼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 온 거야. 사도 바울은 그냥 탁 변한 거야, 생각이. 그런 생각의 변화를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5장에 가면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참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다른 번역을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가입했다,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 시내산에서. 그 목적은 이 말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은 죄가 뭐예요? 죄가 많아지게 하려 합니다. 이건 번역이 아주 나빠요. 이제 죄가 많아지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 그러면 탐내는 것도 죄라면 나는 죄가 뭐예요? 엄청 많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는 죄 덩어리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죄가 와. 난 탐내는 건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탐내는 것도 죄네. 이래서 나는 죄가 뭐예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거죠. 자,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죄가 많아진 곳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뜻은 뭐냐면, 죄가 많아졌다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길은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제는 무슨 길을 찾아야 돼?
그렇지. 이런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그래도 천국에 보내려고 천국으로 오게 하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 길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나는 천국 들어갈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자격이 없어. 그 은혜라는 것은 무자격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보고 나니까 은혜의 길 이외에는 나는 천국으로 갈 길이 없어. 그 은혜의 길은 누가 만드는 길이다? 예수가 만드는 길이다. 예수가 오셔서 내 대신 죽는 길.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가 와서 뭐라 그랬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그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고 다른 길은 다 죽는 길밖에 없어. 예. 그래서 내가 길은 길인데 내가 뭐를 얻는 길이라?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으로 가는 줄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이면 뭐라 어떻게 했냐면 아인나 내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카이. 이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를 시의 한 구절로 생각하지를 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 나는 정말 죄 덩어리구나. 내가 어떻게 그런데 보니까 탐을 내는 것은 그게 바로 또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우상숭배죄까지 막 나는 짓지 않는다.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탐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바로 무슨 누구요? 내가 바로 우상숭배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율법으로는 안 되고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대신 죽도록 보내는 내 아들 예수를 따르면 너희는 은혜로 천국에 올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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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면, 명령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약속이야. 아, 율법을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기만 해봐라, 죽는다. 그게 우리는 다 율법을 뭐로 받아들이고 있어?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명령.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 그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다 열 가지 명령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분명히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결국 그거는 그 십계명을 명령으로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 율법 지키는 것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내 아들을 어떻게 붙잡아라. 그렇죠. 은혜를 붙잡아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은혜로 구원 천국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명령이다. 그러면 십계명은 곧 무엇이구나? 약속이구나. 를 깨닫게 돼 있어. 자, 십계명이 뭐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자, 십계명이 약속이다. 와, 이거는 엄청난 뭐요? 요즘 말로 반전이라 그러죠. 와, 다 명령인 줄 알고 발발 떨고 있었는데,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뭐요? 이게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들을 나는 내 아들을 대신 너희들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와, 이 십계명이 약속이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데가 있을까? 자,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여러분.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판들,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돌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응? 그 돌판에, 네.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촥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썼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다. 돌판 두 개.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뭐라고? 언약의 돌판들이라. 십계명을 받아오면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너희하고 맺은 언약이다. 그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분명히 명령들인데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뭐 다 명령이야. 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명령이야. 그거를 받아오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뭐요? 이 언약이 바로 이 돌판이다. 그 돌판은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맺은 약속이다. 그 말은 모세는 이미 어떻게? 모세는 그걸 받아서 읽어보니까 뭐요? 와,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모세는 깨닫고, 모세는 그렇다면 이것은 명령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 그런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우리는 이 명령을, 이 십계명을 받아서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 십계명도 약속이다.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이다를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궁금 안 하던가? 궁금하지. 그래서 왜 알았냐가 다. 그 히브리서 보면. 예. 네. 예? 네?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아벨은 누가 가르쳐 준 걸 들었어? 아담, 아빠 아담과 이브가 가르쳐 준 걸 들었어. 우리가 죄를 졌거든? 그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 양을 잡아서 어떻게? 벌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입히더라. 그래서 입힐 때 우리는 입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는 내 아들 예수다. 이 옷을, 가죽옷을 입어라. 그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양이 가죽옷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근본적 뭐요? 보증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왜 천국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어서 나에게 나는, 그러니까 그 양이 죽은 양의 가죽 옷을 내가 입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입었다는 거지.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탁 입고, 여러분,
옷을 탁 입히고 나서,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어디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취하면 너는 흙이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너는 뭐요? 흙이니 너는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로 돌아가게 돼 있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이라니까. 이거를 지금 교인들이 안 믿어. 우린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이 흙 몸을 가지고 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무슨 몸이 된다? 새 몸이 돼. 새 몸은 흙 아니다. 흙으로 만든 몸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혈과 육, 이거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혈과 육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김정은이나 다 뭐예요?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본래부터 흙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텐데 천국 가는 나는 뭐 어떻게 된다? 이 흙 몸은 흙으로 돌아갈 거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닌 몸을 무슨 몸이라 그러게? 영의 몸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영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천사들 죽으면 흙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된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 부활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 누가 말했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의 자녀들의 말은 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장가도 그래서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 가려면 다 뭐를 만들어야 돼? 성기를 다 만들어야 돼. 여자 성기, 남자 성기, 그리고 유방도 만들고 다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도 여러분 몸 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로 유천이야. 예수님. 잠깐. 그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가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뭐요?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은 뭐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다. 그래서 새로운 몸, 이렇게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질문.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도마가 나는 만지보지 않고는 못 믿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하고 도마 올라가서 만지보고 너 사갈 거 있잖아. 근데 이 육이, 이 부활 몸이니까 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 동안은 초월하지만 육은
예수님 보셨잖아. 육군이 있는 거. 천사들은 일단 그렇게도 나타날 수는 있어. 그러나 본질은 헐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로 뭐 썩을 몸, 썩지 않을 몸, 그다음에 이제 육의 몸, 영의 몸,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쫙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이제 육의 몸은 동해 번쩍 새해 번쩍 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몸은 물질이야.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의 몸이 되면 영의 몸이란 건 뭐냐면 빛이 된다 이거야. 그럼 빛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게? 알갱이도 되고 뭐예요? 예, 네. 파동이 에너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제자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말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휙 없어진다. 그때는 이미 부활한 천사와 같은 천사도 인간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뭐요 생선 먹고 그러나 또 휙 가버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천국을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천국이란 건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이야. 이거는 막 이거는 정말 막 우리가 막 천국 가면 막 감탄 와 네가 경영이가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뭐 이쁘다 미인이다 아니다 그랬었지만은 천국 가면 이거는 막 우리 모든 사람이 막 극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대하시라. 아니야 기대. 이게 나이가 80이 이제 넘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제 운전을 하려니까 야 이게 뭐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밤 되면은 이게 확실하게 안 보여. 아주 기분 나빠. 야 내가 느끼는 뭐예요? 늙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면 옆에 앉아서 가는데. 그게 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 저게 다.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신호하고 뭐 이렇게 기레를 끊어 줄하고. 이제 자세히 뭐요? 정신 차리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하. 근데, 여러분, 예. 네.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까지 운전했어. 운전 안 한 지 이제 한 1년 돼. 그래서, 자존심 상해. 아시겠죠?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러다가 아차 하면 사고 아니야.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나는 운전 안 한다, 이 면허증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아, 그 기분 아주 이게 이거 면허증 반납하는 기분은 한물 갔다는 기분이야, 아시겠죠? 하, 이게 그러나 받아들이자. 이걸 가지고 배짱 부리고 나갈 수 있지, 반납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 아니야. 이게 안차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러나 아직도 이제 뭐 조깅도 할 수 있고 뭐 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건 그거는 문제 없어. 근데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 여기 이제 창세기 자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려. 자 아까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창세기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또 지옥이 또 문제가 돼. 아시겠죠? 그렇죠?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데 계속 살아서 아우성이야. 그럼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말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단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예수 이 땅에 예수를 존재하게 하는 하늘의 본래 교회를 여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그 교회가 낳은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입니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대갈통을 부셔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를 사단을 어떻게 박살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이죠. 그러면 지금 아담과 이브도 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같이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곧 후손. 그래서 이 하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자, 이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것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교회야. 아시겠죠? 그거를 하늘에 있는, 자, 그, 이 새 예루살렘이, 예, 하나님부터 하늘에 준비한 것이 뭐가, 누가? 신부가. 그러니까 새 하늘에 있던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 여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드디어 결국 우리들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사실은 그 하늘 교회의 뭐예요? 예. 이 지구의 지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해산을 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 말은 그 하늘 교회에서 예수가 이제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이미 부활해서 올라간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하늘교회에 속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된 사람들이야? 예. 예수라는 신랑과 우리는 신부가 돼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창세기부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는 너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을 박살낸다 이거죠. 그 사단의 생각을 박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무슨 생각? 조건적 생각. 조건적 생각. 그 조건적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진리가 예수를 통하여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조건적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우상신은, 그는 박살난다.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의 뭐를 상하게 한다? 예. 네. 할 것이요. 너는, 사단, 너, 뱀, 너는 그 예수의 뭐를? 발꿈치를 상,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이 발은 뭐 하는 거요? 발은 걷는 거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해놓으면, 걷기가 쉬워, 힘들어.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뭐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러,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변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나 사단은 박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말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는 말, 뱀에게 하는 말도, 아담과 이브는 뭐요?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맨 나중에 가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 아담은 뭐를 깨달은 거요? 아, 우리는 끝장났고,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걸 아담은 깨닫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게 되어 있구나.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이구나. 고 생각하다가, 여보! 이렇게 된 거야. 여자보고. 이 순간에는, 이브가 아닙니다. 이름이 이브가 아니야. 이름, 그 이브의 본래 이름은 뭐게? 여자야. 여자. 여자라는 것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예요. 이 순간에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하는 자기 아내를 당신 이름을 이브로 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역사적 순간이야. 당신은 여자인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뭐요? 당신은 이브야. 이브란 무슨 뜻이게? 생명의 어머니야. 생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담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자기들을 죄짓게 한 사단을 어떻게 박살내면은 낸다는 말은 자기들을 뭐요? 구원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어머니 교회의 그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다가 지상의 교회. 그렇죠? 이 죄의,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요? 예, 인간들이 이제 태어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뭐를 깨달았냐 하면, 아하, 자기들이
이제 에덴의 동산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자손들을 퍼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 태어나는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땅 지구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땅 위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시험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도 천국이라는 천국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제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 드디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 쫓겨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쫓겨났다는 말을 다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땅으로 나갔어. 나가서 거기서 받은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을 띈 부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이브라,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즉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자, 이렇게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다. 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절망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당신을 통하여 이 땅의 천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보낼 것이니 당신이야말로 뭐예요? 생명의 어머니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산자, 산자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은 어떻게 된 자예요? 예수 때문에 구원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지. 그래서 당신은 모든 생명을 예수로부터 얻은 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 말은 아담은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당신으로부터 예수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돼. 그래서 예수는 결국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여자로부터 태어난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여자의 후손이야. 그래서 결국 이 순간에 당신 이름은 여자야 했을 때 아담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딱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게? 아담이 받아들였어. 아담이 자기가 앞으로 보낼 예수를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는 당신을 통하여 태어날 테니까 당신이 그 모든 산자 생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야. 그거는 예수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그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야. 뭐 하고 난 뒤에 당신 이름은 당신 이름은 이브야. 당신 여자니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오려면 여자를 통하여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딱 듣고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좋다. 내가 보여줄게. 내 아들이 와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죽고 그 죽은 가죽 옷이 너희들의 옷이 될 것이다. 즉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의가 될 것이야. 그래서 가죽 옷을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뭐 받은 거요? 구원 받은 거지.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받아 입었으니까. 그리고 아담이 뭐요? 당신 이름은 이제는 생명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야. 탁, 그래서 이제 입었어. 탁, 입었어, 이제. 딱 입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 삼위일체 하나.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중,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러지 않고. 나라고 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뭐예요?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누굴 받아들였으면?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요?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요. 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탁 받아들이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 그래? 그래, 이민재. 너는 나하고 똑같아. 박수. 너는 그것을 우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했던 경험을 자기 자손들이 태어나면 그 얘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는데 듣는 놈이 있고 안 듣는 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아들이야. 유대인 어머니한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 왕이 이게 유대인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 애기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죽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나일강의 그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띄우잖아. 그때 이제 이집트의 그 왕의 누난가가 어떻게 모세를 발견해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도 결국은 이제 그 이제 왕이 될, 그렇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이집트의 왕 정도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걸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걸 통하여 다 배운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을 모세는 알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야, 내가 돌판들, 즉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두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산에서 이제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이제 또 도망을 가가지고 외진돼서 이제 자기의 뿌리를 찾고 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그래서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그래서 모세도 뭐를 알았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뭐예요?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죄인이 된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뭐요? 약속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뭐요? 시킨 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그렇죠?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도 뭐요? 탐 안 내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나 나나 다를 거 뭐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탐 같은 거 안 내. 원수도 사랑해. 미워하지 않아.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아. 그 우리도, 미워하지 말라고요.
안 명확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똑같아?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를 거 있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게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나 우리나 같은 뭐예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막 서로가 서로를 보면 막 뿅 갈 그런 막 엄청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존재들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 예. 신의 장에서 예? 신의 장에서 돌판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신의 장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깼잖아요. 예. 깼는데 그 돌판 돌판. 예, 그 깬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거 하면 또 한 시간 걸리니까. 그 깬 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린 자꾸 모세가 대노하여. 그 두 번. 모세가 열받아서 이놈의 새끼들, 하고 막 그 하나님이 준 돌판은 뭐야? 던져서 깨버려.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돼. 네. 자, 이 두 돌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차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예수의 오심을 뭐요?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 그럼 돌판을 깼다는 건 뭐 깨는 거요? 예수를 깨는 거요. 예수를 깨는 게 뭘까? 예수가 대신 죽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 부디 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 백성들 뭐요? 몰살이야. 그렇죠? 네. 몰살이.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네. 두 돌판을 들고 했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뭐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뭐요? 구원하실 것이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것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돌판을 깬 거예요. 열받아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렇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세가 땅에서 돌판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제 조금 예라한 게 모두 처음부터 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렇지. 그래 아 예수가 빼고 그래 하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온갖 개소리가 다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액면 그대로 예수를 중심으로 이게 이어졌다는 것을 이게 무슨 대야? 나 저기 들어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5장 너희는 성경 공부 좀 해라 성경 공부 자 여기서 성경이라면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야. 주로 율법이야. 율법을 잘 봐라.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율법을 공부를 깊이 해봐라. 그리고 이 율법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왜? 율법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율법을 줬으니까. 이 율법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내가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걸 깨달으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율법은 누구에 관하여? 내 얘기다, 얘들아. 내 얘기다, 이 말이야.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 빼고 뭐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뒤죽박죽이지. 그러니까 교파가 이렇게 많다고. 예. 오, 교파가. 선생님, 그 히스토리라는 게 응? 역사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 그게 전해진 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이야. 그렇죠. 모든 세상 역사는 결국은 결국은 히 오늘 경고는 히스토리다. 히스토리. 그럼 히스는 뭐예요? 그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스토리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됐대요. 저는 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뭐예요? 정해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혹시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하지 마소. 그 걱정하는 거는 뭐 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하는 거 봐가면서 그러잖아. 하나님 하는 거 봐가면서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하시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로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고 그 기쁨이 생기가 되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